안녕하세요. 흥경이 은경입니다. 제가 오늘 완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여름철이 다가와서 쇼핑 욕이 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름철에는 여름 가방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라탄백, 라피아백. 가격대 좀 저렴하면서도 예쁜 라탄백을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찾은 게 바로 짜잔! 드래곤 디퓨저백.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딱 갖고 싶은 디자인이면서 여름철에 너무 잘 들 수 있는 이 드래곤 디퓨전 백을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에 지금부터 가져봐요. 이 가방은 드래곤 디퓨전 트리플 점프백. 셀럽들도 진짜 많이 들고 있고 헐리우드 스타들도 들고 있고 드래곤 디퓨전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가방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스몰 사이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몰 사이즈, 제가 생각하는 스몰 사이즈가 아니에요. 되게 사이즈가 넉넉해서 이게 왜 스몰이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고 손 막 가시 같은 거에 막 찔릴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100% 레더! 대박! 이게 가죽이었던 거야. 만지자마자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야들야들. 가격도 좋은데 한 번 사두면 되게 오래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컬러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전 그중에서 또 이 탄! 탄이 너무 좋은 게 화이트 원피스에다가 그런 라탄 라피아 햇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딱 들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뭐 데일리룩 그냥 셔츠에다가 청바지에다가 이거 하나만 팔에 딱 끼고 나가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 컬러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펄 컬러. 왜 여름 되면 꼭 왜 화이트, 아이보리 이런 가방이 너무 사고 싶잖아요. 저도 근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뭐 묻힐까 봐, 스크래치 날까 봐, 뭐 흘릴까 봐. 근데 이 펄 컬러는 약간 그레이시한 아이보리, 베이지한 아이보리 이런 느낌이어서 깨끗한 화이트 아이보리 컬러 같은 거 사고 싶었는데 부담됐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고 인스타에 사람들이 많이 올려가지고 이거 너무 예쁘다 사고 싶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펄 안에는 제가 이렇게 이너백을 짜잔 넣어놨잖아요. 이거 여러분 따로 구매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리본 묶고 싶은 대로 뭐 안팎으로 묶어도 되고 안쪽에 이렇게 넓게 쓰는데 뭐 주머니도 다 따로 있으니까 편안하게 쓰시고 저는 그냥 코디하는 거 어렵고요. 어두운 거 좋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두 가지 컬러 더 보여드릴게요. 짠! 이번에 약간 어두운 컬러죠. 그래서 일단 어두운 컬러의 가장 큰 장점은 가방 막 쓰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좀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지 뭐 안 묻히고 오래 쓸 것 같고. 그레이 컬러. 네, 약간 그레이라기보다는 베이지 톤, 브라운 톤이 섞여 있는 그레이여가지고 되게 멋스러운 컬러고 그리고 다크 브라운. 근데 다크 브라운 저는 이 컬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신다고 하고 제가 산다고 하면 이너백을 꼭 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죽이니까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안쪽에 내가 뭐 밝은 색의 지갑이나 이런 거 넣어놨을 때 혹시라도 막 이염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이너백을 딱 구매해서 쓰면 이 안에 뭘 넣든지 이염 같은 것도 안 되고 다크 브라운은 나는 진짜 코디 잘 못하겠다 하는 사람. 저도 옷을 막 그렇게 잘 입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가장 기본 아이템들로 코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잘 드실 수 있는 가방. 평점을 매겨본다면 5점 만점에 한 4.4점 정도? 가죽인데도 되게 가볍고 야들야들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닐 때도 저도 들고 다닐 때 되게 편하게 잘 들 것 같아요. 안에도 수납이 되게 넓으니까.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이너백을 썼었을 때는 이 막 리본들이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뭔가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또 그 멋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디자인의 멋을 살짝 해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원픽은 탄. 두 번째는 펄. 두 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버킷백! 오, 너무 귀엽지 않아요? 태실 부분에 장식도 있고 그냥 얘들 보자마자 약간 그 폼폼 같아. 너무너무 귀여워. 아, 얘는 사이즈가 되게 작아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역시 이 약간 라탄 느낌의 이 디자인은 갖고 있지만 다 가죽이라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세인트 크리스토퍼의 코인 장식이 달려있다라는 거. 20만 원대라서 버킷백인데 가죽이고 20만 원대다. 완전 강추. 이거는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아이템. 역시나 드래곤 디퓨전의 메인은 이 탄.
카멜 컬러, 탄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는 건 이 카멜톤의 탄이다. 이게 크로스 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크로스 끈으로 이제 티셔츠에다 청바지 이렇게 딱 입었을 때는 딱 매가지고 크로스로 해도 좋지만 아니면 이 위에 끈이 빳빳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가죽끈을 이렇게 대충 묶어서 왜 우리 탑핸들백처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손목에 끼고 다니는 그런 미니백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출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버킷백도 점수를 매겨보자면 일단 제일 눈에 들어온 거는 가격대. 한 20만 원 정도의 돈이 있고 가방을 사야 되겠다 한다면 이 가방. 근데 내가 보부상이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다닌다 하면 점수가 많이 줄 수가 없지. 조금 수납이 약하니까 이건 한 4.0점? 아까 트리플 점퍼백처럼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귀여운 미니멀한 사이즈의 버킷백에는 조금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죠. 드래곤 디퓨전 백! 내가 뭘 사야 될까? 지금 엄청 고민 중이시죠? 근데 당장 내가 시즌 돼서 살려고 하면 없어. 6월에 살라니까 없어. 7월에 살라니까 완전 없어. 여러분 1년 기다리셨죠? 지금 사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음 월간 쇼핑은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시면 우리 같이 고민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